해운대 미포 시랜드에서 관광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진한 유흥주점 운영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미포 시랜드 모 호텔이 해운대구가 관광 호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업체가 신청한 사업 계획 변경안이 호텔 규모에 비해 유흥주점의 면적과 규모가 과도하게 크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사업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호텔 측이 유흥주점 면적을 줄여 재신청했지만 호텔 부대 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해운대구가 다시 반려했고 이 업체는 부산시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해운대구의 재량으로 해운대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관광 호텔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수 없다며 해운대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